농장. 네, 어서 오세요. TV 동물 농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지난주였죠. 인터넷을 통해서 화제가 된 동영상이 있었는데요. 한 오랑우탄이 너무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이 물수건으로요. 진짜 사람처럼 네.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얼굴을 이렇게. 여기 겨드랑이도 닦고. 예. 막 여기저기 다양한 부위를 다 닦았는데 제가 참아. 예. 다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어쨌든 사람처럼 계속 이렇게 물수건으로 얼굴 닦는 모습이 화제가 됐어요. 네. 이 오랑우탄은요. 물수건으로 온몸을 구석구석 다 닦고는 이 물수건을 또 야무지게 빨고 바닥에 묻은 물기까지 우리 어머님들처럼 싹 쳐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더위가 안 가셨는지 예, 이 물수건을 아예 머리에 쓰고 계속 있었어요. 예, 이런 식으로요. 더웠으면 이랬겠습니까? 올여름 너무너무 덥고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동물들이 굉장히 힘들게 여름을 났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막 물폭탄 계속 맞다 보니까 여름이 훅 가버린 그런 느낌. 그렇죠? 약간 배신감이 들 정도로 상황이 있어요. 어쨌든 이번 여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동물들이 무탈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오늘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죠? 네, 제가 먼저 알려드립니다. 이 쫑긋한 귀에 귀엽기로 소문난 이 사막여우가 갑자기 난폭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저희 동물농장 팀이 달려가 봤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네, 네, 그 밖에도 분명 친아빠와 아들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철천지 원수처럼 싸우는 진돗개 부자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매일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민키의 애틋한 사연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동물농장 이 시원한 물수건으로 여러분의 땀을 구석구석 닦아드리는 그런 기분으로 시원하게 출발하겠습니다. 열려라 동물농장. 매일 살벌한 전쟁이 벌어진다는 충남의 한 사찰. 이 조용한 산사에 대체 무슨 전쟁이라는 건지. 네, 우리 애들이 너무 그냥 싸움막대를 해가지고 심하게 싸우나요? 예. 한번 물으면 네. 놓질 않아요. 아무래도 죽겠더라고. 아, 쟤예요? 이곳을 전쟁터로 만든 장본이 우렁찬 소리로 제작진을 맞이하는 사찰의 터줏대가 발심이다. 발심이. 가만, 그럼 저 뒤에 있는 저 녀석이 발심이의 전투 상대? 아, 쟤는 누구예요? 애들이 카리스마가 있네요, 진짜. 얘가 두 마리 키웠는데. 아하, 발심이의 하나뿐인 부인 진심이다. 근데 둘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 발심이와 싸운다는 상대가 진심이는 아닌 것 같은데. 동갑내기 커플이네요. 발심이가 싸운 거예요? 너무 잘 어울리는 얘하고 무량이. 아하, 그럼 그렇지. 진짜 상대는 따로 있었으니. 할머니 왔어. 할머니. 불로 견사를 지키고 있는 무량이다. 낯선 제작진을 보고 겁이 났는지 집 안에서 나올 생각을 하는 녀석. 얼굴 한번 제대로 보기가 쉽지 않다. 사람 보고 그렇게 무서워하는데 저희끼리는 그냥 막 죽기 살기예요. 그 유명한 삼각관계? 네. 글쎄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목줄을 단단히 채운 후 밖으로 나온 무량이 인상부터 범상치 않다. 여기 무서운데요? 근데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발심이 다짜고짜 무량이에게 몸을 날렸다. 망설임 없었어요. 그렇게 순식간에 불붙어서 당황한 스님이 무량이의 목줄을 잡아당겨보지만 두 녀석을 떼놓기엔 역부족. 아이고 제작진까지 나서보지만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진도견의 근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두 녀석. 야, 이거 참 떨어질 줄 모른다. 더 이상은 촬영 불가. 현장에 있던 장정들이 모두 달려들어서야 간신히 녀석을 떼놓을 수 있었다. 힘들어요. 잘못하면 사람 갑작스러운 공격을 당한 것이 분했는지 혹시 저 싸움이 끝난 후에도 한참을 지저대는 무량이 그런 것 같은데요. 그 서슬퍼런 기운에 발심이 식겁했다. 일단 아주머니를 따라 급히 집안으로 몸을 피하는데. 근데 발심이가 먼저 물었다. 네. 한번 붙으면 무량이한테 밀리면서도 늘 먼저 싸움을 건다는 발심이. 대체 왜 그러는 거야?